네, 객석이 꽉차 있네요. 네,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토크의 사실 주제는 생태계긴 한데, 이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탤런트, 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해주셨던 거, 엔지니어를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역할을 얘기해 주셨고, 형진님께서는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에서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많이 듣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자 그리고 중국과의 비교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씩 제가 궁금했던 거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객석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형진님 제 옆에 앉으셨으니까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생태계 이렇게 주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많은 분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인재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를 어떻게 이렇게 하이어 하느냐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하셨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돈 그리고 뭐 복지 워라밸을 떠나서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 분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좋은 인재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정보들을 엔지니어들은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를 찾고 네네네네네네 고용하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어디 커뮤니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네, 그 제가 우버에 조인하기 전에는 스타트업에 있었거든요. 이제 스타트업에서 2년 시리즈 A랑 B 받은 스타트업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스타트업에서 계신 분들이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엔지니어들 중에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뭐그큰 회사에서 이런 제가 아까 임팩트를 얘기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 어떻게 임팩트가 일어나냐 약간 그런 부분에서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저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들한테 작은 변화를 만들어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발표에서는 1분씩만 운행해서 뭘 바꿔도 이제 큰 변화가 된다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만약에 스타트업에 조인하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은 진짜로 얼리에 조인한 엔지니어들은 더그 파이에서 큰 부분에 대해 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유저 수가 작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진짜로 엔지니어들은 중에 임팩트를 이렇게 원하는 엔지니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트업은 그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또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력 발산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네네. 준용님은 정말 네, 두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모두가 꿈꾸는 약간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시작이 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뉴욕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계속 몇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왜 뉴욕으로 꼭 가셔야 했는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저 뒤에 이제 발표해 주셨던 분이 이제 좀 어두운 면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 살면서 그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좀 아쉽게 살아야 하나, 이 돈을 내면서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세금을 일단 굉장히 많이 내고요.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내고 나서 이 정도의 그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이 월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홈리스 형들이 주사 맞고 이러고 이렇게 계시면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난왜이 돈을 내고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그 돈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컸고요. 치안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분이 한번 커버해 주셨었는데 이쪽에서는 친구들 만나 놀면 기승전 IT예요. 다 이게 뭐 법률 하시는 분들도 IT 법률이시고 메디컬 하셔서 뭔가 IT에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전문 지식을 어깨 너머로 들을 수 있는 게 많고 아 좋은 환경이다 싶었는데 몇년 지나니까 되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 가서 다른 전공하는 친구들 만나서 정말 저하고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그 저랑 전혀 관계없는 전공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아, 네, 서울에서 좋아하던 게 이건데 이런 생각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 떨어지는 부분이 두 번째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데 싱글 남성으로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건 정말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봐야 내 젊음은 짧은데 그래서 그런 세 개가 합쳐서 저는 이제 영주권 나오는 순간 아 샘플 안 뜨자 여기서는 뉴욕 답이 없다. 뉴욕 가시려고 했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거세요? 뉴욕을 근데 가기 직전에 이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아, 네. 아 그러니까 뉴욕도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6개월 만에 뉴욕을 떴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또 개인적인 또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번 여름이면은 이 생활을 끝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리콘밸리 스토리의 저자이신 장성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사실 가장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떠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집값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개인적으로 어디에 사시는지 매우 궁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 계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매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데요. 제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사업 정말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이 같이 살려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살게 됐죠. 원래는 저는 그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어쩌다 보니 실리콘밸리에 살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어느 쪽에 살고 계세요? 네,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실리콘밸리에서 남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남단이고요. 상대적으로 실리콘밸리 중심부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집값이 좀 쌉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네, 사실 저희 구글 직원분들, 저희 팀, 구글 창업과 지원 팀의 직원분들도 많이 떠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도 시카고로도 가고 아틀란타에서 원격 근무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뭐 특별히 많이 가는 도시, 뭐 새로 부상되는 곳이 있는지 대체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실리콘밸리를 떠나고 원격 근무라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해서 계속 실리콘밸리가 계속 중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본 하긴 좀 그렇지만 이주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할 만하더라고요. 그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장을 구하기가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값은 여기보다는 훨씬 싸고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텍사스로 보자면 텍사스는 댈러스나 오스틴 같은 쪽으로 많이들 가는데요. 그쪽에 IT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고요. 집값은 물론 훨씬 싸고요. 정말 싸고요. 실리콘밸리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을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을 같이 내야 되는데 연방 세금은 소득세를 내지만 주 세금은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는 저희 같은 경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뭐 8점 몇 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별도로 그만큼을 더 주에 내야 되는데 텍사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인건비도 싸고 소득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택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 계속 저에게 질문을 별로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궁금한 것이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있었는데 AI를 되게 중국에서 많이 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한국 스타트업은 어떤지 AI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요? 예, 예. 물론 저희가 지금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태계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좀 아이러니한 게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쪽에 스타트업이란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이라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일단 도전 자체가 많지 않고 인공지능 쪽으로 한다라고 하는 데들은 좀 있지만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게 좀 깊이 있는 그거라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을 해서 뭔가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거라서 좀 이렇게 그 큰 투자를 받거나 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기반 기술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많지가 않고 예, 그 한다 그러면 사실 자세히 보면은 뭐 구글의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마존 그 AWS에서 인공지능 기능 같은 것들을 좀 갖다가 이렇게 쓰는 예, 그런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도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중국 생태계 지금 아까 얘기를 하면서 기업 문화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궁금했어요. 아까 저희가 초기에는 되게 기업 문화적으로 원격 근무도 많고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두 분께서 엔지니어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아까 돈 얘기, 그러니까 뭐 VC가 있고 스케일이 크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확장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생태계에서 뭐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인재가 뭐 탤런트가 어느 정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업이 뭐 죽어라고 일하는 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고요. 그건 중국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사실 그 9월인가 10월에 그 중국의 한국인이라는 행사 똑같이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에서 일하시는 한국 분들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놀랄 만큼 실리콘밸리 회사랑 비슷해요. 예, 뭐 수평하고 뭐 이런 그 일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데 거기 한 가지 더하면은 야근을 엄청나게 한다. 죽어라고 그 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중국이랑 경쟁하냐. 중국 애들 죽어라고 일한다. 근데 제가 텐센트를 방문을 했을 때 텐센트는 직원들 위치 추적도 정확하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텐센트 사옥에 지금 현재 한 17,000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걸 타임머신처럼 뒤로 돌릴 수가 있는데 새벽 2시, 3시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 한 1,7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 분위기고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오늘 보도가 나왔지만 텐센트 직원의 그 평균 급여가 연봉이 1억 3천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는 데가 SK 이노베이션인데 거기가 한 9천 몇이래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여러 면에서 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고 그 문화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리콘밸리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 청중에서 주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버에 관해서 질문이 좀 이 오늘 토픽과 상관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제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 질문은 준용님께 그게 있었네요. 계속 움직이시는데 연애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이미 결혼을 하셔서 이 질문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형진님께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우버 입사 후에 모빌리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기보다는 없어도 살 수는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아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이제 그냥 완벽하게 차가 없는 생활을 이제 꿈을 꾸긴 약간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로 어딘가를 가야 될 때가 분명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아기가 있으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반드시 이제 카시트를 해야 돼요. 안전상의 이유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기를 데리고서 이제 어디 우버를 타고 가려고 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또 차를 운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이 질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차는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차량 공유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정도의 생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 이제 상당히 그게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임정우 센터장님께 질문인데요. 중국의 국가주도 압력으로 구글, 유튜브 등의 경쟁사들을 물리쳐주고 자국의 회사들을 키워줘서 발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외부인인 한국인이나 한국 회사로서 실리콘밸리 대신 중국에서 창업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창업을 하는 것, 예, 한국인이나 한국 회사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그 사드 이후에 중국에 가서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도전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런 것을 전혀 뭐 이렇게 뭐 권장하지도 않았고 뭐 좀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가 이 실리콘밸리 한국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연사분들을 새로운 분들을 다섯 번이나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도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정말 없어요. 중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실리콘밸리처럼 많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라든지 이런 내는 분들이 정말 없어서 이걸 저희 모셔다 그 얘기를 듣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상하이에 갔다가 상하이에서 그 유아 교육 회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와서 하면 분명히 할 수가 잘하고 자기처럼 할 수가 있는데 선입견이라든지 이게 무조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안 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시장이 여기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자기는 이 유아 교육 이 시장은 한국에 있으면은 다 이거는 다 내려가는 거다. 한국의 신생아 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한국의 신생아 수가 35만이 됐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상하이에서만 나오는 신생아 수가 28만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옆 나라에 그런 게 있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와서 그렇다. 이거 제발 오도록 좀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되든 안 되든 좀 도전을 하다 보면 되는 게 나오니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창업을 하실 생각이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신가요? 너무 엉뚱한 질문입니다. 아니 너무 중국에 기회가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계속 관심은 가지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준영님도 아까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저도 항상 와이프랑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실리콘밸리 말고 딴 곳에 갈까라는 생각을 사실 항상 많이 되게 해요. 그리고 딸을 낳는데 이제 이 딸은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직접 이제 막 바로 가거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회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버에서 일하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이제 요새 사이드론 진짜 블록체인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또 완전 난리가 났고 또 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런 거에 관심 가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중국 마켓에 관심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네, 아주 액티브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준영님은 없으신 걸로 할까요? 네, 뭐 저도 네네네. 중국에 관심은 있는데 마켓에 관심 있는 거지 직접 살 생각을 하면 관광 비자도 일단 막혀 있는 나라고 네네. 내가 중국어도 못하고 네. 환경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어서 근처 아시아권에서 중국 마켓을 향대로 하는 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도 재작년에 캠퍼스에서 이렇게 중국 가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몸소 느끼긴 했는데 엄청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에게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장성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집값 때문에 인력이 빠져나간다면 집값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집값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집값에 관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관여한다는 게
일정 정도의 소득이 안 되는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싼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파트의 수요는 워낙 많고 이미 다 그 수요는 다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스탠퍼드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스탠퍼드 웨스트라는. 근데 그 아파트에서 그 낮은 그러니까 아주 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 두 개에 욕실 하나 정도의 아파트가 한 3,800불, 4,000불 정도 하거든요. 그 아파트의 경우에 만약에 그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근데 혜택을 받게 되면 한 1,000불, 1,200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실 그 낮은 임금을 받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근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막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신청조차를 받지 못할 상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스탠포드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답변을 주시기 힘드실 것 같지만 뭐 렌트 컨트롤 같은 것도 샌프란시스코에 좀 있기는 있죠. 근데 네네.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리플레이스하기 어려우니까. 형진님께 온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리어를 쌓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카멜레온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뭐 이게 사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제 잡 타이틀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옛날에 링크드인에 있을 때 이제 원래 타이틀이 소프트 엔지니어였는데 이제 매니저한테 나 혹시 나중에 명함 팔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파도 되냐 그랬더니 맘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소프트 엔지니어라고 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일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백그라운드로 한 애들이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통계학도 그렇고 아니면 막 물리학과에 있다 온 사람도 있고 뭐 전혀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하다가 이제 그거를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리어를 쌓고 싶으시다고 하면 일단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데이터 관련된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추가로 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하시던 거에다가 그렇게 약간을 가미하면은 이제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까 김누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릿을 가지고 그냥 막 문을 두들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그 리퍼럴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한테 리퍼럴을 부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세요. 그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냐면 혹시 이렇게 리퍼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리퍼를 한 저의 이제 크레더빌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는 리퍼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이어가 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면 제가 이제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리퍼한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퍼를 부탁하고 하실 때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리퍼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이렇게 찾고 문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허들이 낮은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준용님께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카테고리를 모아서 질문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엔지니어이시고 어떤 엔지니어가 재택 근무에 유리한지가 궁금한 점, 그리고 실제로 원격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시니까. 저는 일단 타이틀은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고 실제로 하는 일은 백엔드에서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만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이랑 일하는 일은 디자인이나 뭐 아키텍처 이런 얘기를 하지, 디자이너랑 나란히 앉아서 컬러랑 픽셀을 맞추는 일을 하는 직종은 아니에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상 모든 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원격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출근해서 하기 때문에 출근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각자 상황이나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고 유리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제 그 비용적인 측면 핵심은 그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연봉을 받으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안 산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받는 아까 엔지니어들 연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낮은 수준 연봉은 아닌데, 그게 그만큼 주는 이유가 세금이랑 렌트인데, 전 그중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못 피하고 렌트를 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내온 월세들 이렇게 다 합치면 그 전에 샌프란 2년 산 거보다 덜 냈어요. 샌프란에 내 집에서, 내가 2년 계약한 집에서 매일 밤 자는 돈이 매일 여기저기 호텔 다니고 에어비앤비 다니는 것보다 비쌌어요. 네. 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센터장님께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잠시만요. 말씀하시고 네, 저도 잠시만.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네,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왜냐하면 아까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늘 전부 다 그 미국 유학을 통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항상 보통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꼭 그렇게 그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고 그러려면은 미국 유학을 통해서 가야 되나요? 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안 그러신 분들도 요새 있고 그러나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에서 바로 가려면 비자 받으셔야 되는데 일을 하는 비자를 바로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우세요. 정말 비자 얘기만 제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스페셜로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대부분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대학원을 가면서 학생 비자를 받고 졸업을 하면 1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 상태가 나와서 그걸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일하는 비자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좀 학생 신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만 저 같은 게 교육받고 일을 하면은 미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미국 북미 지역의 대학을 나오거나 북미 지역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대학원이고, 다만 이제 석사를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누구한테나 가능한 옵션은 아닌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시면 그렇게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유학을 가는 게 이제 노력이 많이 굉장히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노력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차치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학위를 가진 상태에서 실리콘밸리 잡서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옵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비자나 그런 문제가 좀 조금은 더 이제 쉽게 해결이 되고, 물론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뭐 어디다가 레주메를 넣는다거나 할 때도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학교다라고 해서 레주메를 넣기가 좀 더 쉬운 건 맞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딱 레주메를 넣는 데까지가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이제 인터뷰어로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 나왔대 이러면 일단 뭐 좀 더 관심 가지고 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또는 미국에 있는 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코딩 너무 못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 반대로 그냥 학교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막 코딩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딱 처음에 시작해서 그 레주메를 리크루터한테 전달해서 딱 거기까지가 굉장히 쉬워지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이 다시 그냥 평행선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앞에를 해결할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은 그 뒤에 부분은 자기가 실력이 있고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 질문이 왜 미국이 중국보다 IT 벤처 관련해서 인프라 개선이 느린 걸까요? 항상 기술적으로 리드하는 곳은 실리콘밸리인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이거는 미국에 살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그냥 뭐 어떤 새로운 게 나왔다고 무작정 그거를 쫙 깔아버리고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사실 할 수가 없는 나라고, 각 지방마다 그리고 뭐 여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그 코스트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애플페이라고 해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쉽게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렵고, 특히 이게 뭐 인터넷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보면은 기업에서 투자해서 쫙 깔아버리는데, 미국은 땅덩이도 되게 이렇게 큰 나라고 그런 것을 뭐 정부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사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인프라가 낙후된 그런 곳들도 많고,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한심한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중국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쫙 기업이라든지 이런 협조해서 쫙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뭔가 방향을 바로 이렇게 딱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 속도의 그거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실. 네, 오히려 공산주의인 것이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온 게 형제님께 우버도 원격으로 재택으로 일하는 게 관대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관대합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 팀에 있는 애들도 이제 뭐 개가 아파요, 뭐 소파 배달이 와요,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워크 프롬 홈 되게 많이 하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중국에 이제 비자를 다시 받으러 갔다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한 달여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뭐 그 화상 회의 하고 그러는데, 뭐 화상회의 하고 할 때마다 보면 이제 굉장히 밝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서준영님 발표를 듣고서 그렇게 했는지, 분명 새벽인데 이게 되게 밝아서 막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팀마다 다르고 뭐 다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버에서 뭐 물론 서준영님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거는 근데 우버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고. 예, 아무튼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구글도 그렇고 되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워크 프롬 홈 이거는 정말 관대한 것 같고, 저도 준용이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거의 처음 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희 준용님께 질문은 드릴게요. 처음부터 한국에 취업하지 않고 미국에 가신 이유가 뭔지. 크게 무슨 뜻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고요. 저는 졸업 무렵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었는데, 뭐 대학원 진학 국내로 가는 것도 뭐 타 대학원 잘 안 풀리고,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풀리고, 유학 준비하던 것 중에 하나 유학이었는데 유학이 잘 풀려서 사실 저는 큰 고민 안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나오면 일단 좋을 것 같아서 갔다가, 이런 마인드셋으로 갔다가 굉장한 고생을 하긴 했거든요. 너무 생각 없이 가서. 그랬는데 대신 그래서 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이거를 다 계획한 건 아니고요. 네, 거기 있다 보니까 전 원래 심지어 박사를 하러 갔는데 석사하다 보니까 박사는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국하지 않고 박사를 안 갈 핑계가 필요한데, 취업을 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또 운 좋게 취업이 돼서 또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님께 질문이 되게 많이 오긴 하는데 다 주택난 관련된 질문만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실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런 팁을 주실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비자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비자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방금 우리 준영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비자 그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지를 미리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를 좀 미리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와서 일을 사업을 하거나 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주위에서 좀 봤는데 실제로 와서 한 관광 비자가 끝나면 거의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다른 기관들을 활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한다고 해도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사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출하시는 사례는 되게 좀 약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 항상 그때마다 이제 좀 약간 제가 궁금했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실리콘밸리 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좀 약간 확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에 가야 하고 미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사실 오늘 발표를 임정욱 센터장님 발표를 들으셔도 아셨겠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곳에 사실 기회가 막 널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막 실리콘밸리의 자금들이 이제 막 중국을 막 노리고 막 그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제품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만들어져야 되고 미국에서 시장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센터장님께는 중국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그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리콘밸리니까. 그래서 이제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그냥 저희 그냥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 가셨던 이유랑 앞으로의 계획 두 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 안 좋은 면 혹은 뭐 변화해야 되는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실리콘밸리만의 경쟁력을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는 뭐 중국과 비교했을 때 네, 실리콘밸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처음에 가게 됐던 이유는 사실 뭐 제가 가려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를 해라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서중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갔더니 이제 박사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석사하고 취직했는데 이제 그게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실리콘밸리 지역이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사실 가는 계기가 뭐였는지보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뭘 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운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석사 과정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머신러닝이라는 걸 수업을 들으러 가길래 이게 뭐지 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아 이게 대박이구나 해가지고 그쪽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구직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딴 회사가 다 떨어지고 딱 링크드인이 돼가지고 링크드인에 갔는데 그게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고 그래서 약간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어딘가 다른 곳을 한 곳을 품고 살아요. 사실 이제 좀 이제 아까도 또 언급이 됐었지만 사실 실리콘밸리가 퇴근 후엔 진짜 재미없는 곳이거든요. 저는 항상 꿈을 꾸는 게 샌프란시스코로 출근을 하고 산마테오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퇴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언제나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좀 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한 것도 확실히 진짜로 이제 요새는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그게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되게 베를린에 너무 꽂혀 있었어요.
그 어떤 TV 프로 보니까 이제 베를린은 온 동네가 다 홍대 앞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와 저 진짜 해서 놀러 가봤더니 약간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딸이 태어나고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막 미세먼지가 진짜 한국보다 더 심하대 그러니까 어 그럼 어디 가지 하다가 막 싱가포르를 또 한동안은 또 막 이제 막 보고 있고 예,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도시 하나씩을 품고 사는데 언젠가는 그 도시로 또 가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곧 새로운 도전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준영님. 저는 뭐 어떻게 왔는지 아까 말씀드렸고 형수진 씨랑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미래 계획도 마음속에 다른 도시 하나씩 품고 산다고 하시는데 전 노마딩하면서 그게 좋았어요. 거기 가서 살아보고 저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회사랑도 면접을 진행했었고 베를린에 있는 회사도 면접을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저는 이번엔 아시아가 타겟이라 서울이랑 싱가포르 위주로 실제로 면접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잘 풀리면은 뭐 이쪽으로 돌아올 생각을 당분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분 다 실리콘밸리를 언젠간 잠시 떠나실 것 같네요. 네네. 네. 아까 제가 발표할 때 그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 중에, 그러니까 동영상 중에 그 텐트촌 말고 그 캠핑카들이 쭉 늘어서 있는 캠핑카 집들이 늘어서 있는 그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그 지역 바로 그 지역에다가 저커버그 부부가 이 재단 그러니까 출연한 그 재단에서 학교를 거기다 짓고 있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이름은 프라이머리 스쿨이라는 학교인데 그 지역에 사는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료와 교육을 거의 공짜로 제공해주는 그런 그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학교는 출범을 했는데 그 교사가 없어서 건물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이 실리콘밸리 제가 아까 어두운 면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헌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작은 희망을 일단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요. 네, 저는 이 마무리하는 입장이니까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는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 계속해서 배울 게 있고요. 그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그거인 것 같아요. 계속 실리콘밸리의 그런 그 오신 분들의 치열함과 그런 도전 정신과 그리고 어떤 세상의 문제를 이걸 보고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걸 실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있지도 않은 약을 있지도 않은 드링크를 뭐 이렇게 팔아보겠다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실행력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아서 빠르게 그걸 성장시키면서 그런 걸 기꺼이 믿고 이렇게 투자해주는 이런 투자자의 존재 같은 거를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많이 영감을 얻고 예,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하든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있을 때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만나주고 받아주고 뭐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해주는 좀 그런 문화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배워야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기는 어렵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만이라도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네 분의 패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